일단 정상 다 끝났고, 이제 저번에 이제 남자 선생님한테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바람이 핀다, 그걸 여쭤봤었는데 너무 재밌게 제가 했거든요, 그 영상을. 이제 곧 나올 건데, 이런 여자는 100% 바람 핀다, 증상이라든 행동 뭐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자들도 있죠. 남자들도 있듯이. 네. 어떤 거를? 근데 여자는 이제 좀 유형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어떤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유형이 있죠. 네. 왜냐면 신랑이 모르게 바람 피는 여자가 있고, 거의 신랑이 몰라야지 그래 가족이 쪽박이 안 나니까. 근데 정말 강큰 여자도 있고, 대놓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일적으로 관계돼 있는데 그 사람을 신랑을 소개시켜주는 여자도 봤고. 아, 그래요? 예, 버젓이 이제 일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통화하고 앞에서 그런 사람도 있고. 일단은 여자가 친구들을 좋아라 해. 그 시점 되면 친구들을 엄청나게 만나요.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여자.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아이들 건사를 좀안 하고 친정 엄마한테 일적으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뭐 친구들한테 아이들을 맡긴다든지 뭐 이런 일이 많고, 옷을 많이 산다든지 속옷에 관심을 좀 많다든지 갑자기 살을 급격하게 뺀다든지. 아무튼 그래, 여자들. 아, 그래요? 또 다른 거 없어요? 그다음에 여자들은 바람을 필때 남자분들이 조금 들으시면 좀 기분이 조금 언짢을 수도 있는데, 뭐요? 돈 때문에도 만나요, 남자를. 아, 그래요? 결혼하신 분들이 예. 그냥 이제 뭐 경제적으로 조금 힘드셔서.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남자분들은 호주머니를 털때 사랑이 없으면 호주머니를 안 열리잖아, 지갑이. 그죠, 그죠. 내가 애정이 조금 있고 쟤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좀 어떻게 해볼 심사로 좀 이렇게 하듯이, 여자도 그 남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니까 좀 감정이입을 좀 많이 하셔서 강큰 여자분도 있고. 그다음 핸드폰이 두 개이신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일하시는 분들 중에도 핸드폰 두 개이신 분 우리 보통 많잖아요. 나는 이거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없어. 근데 문자를 잘 지우시거나, 카톡 내용을 지우신다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남자 이름인데 아는 언니로 이름이 돼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할 수도 있어. 그 바람난 여자의 진실을 봤을 때. 네. 이거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냐? 왜요? 끼가 이렇게 우리가 점을 보면은 네. 새끼가 흐르시는 분들이 있어. 네. 근데 외모만 그런 분이 아니라 전혀 그렇게 안 생겼어. 뭐 섹시한 것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데도 바람을 피우시는 분은 있어. 이거는 그 아예 까놓고 만나면 안 되냐고 애원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게 여자들의 바람을 피는 거는 금전적인 것도 조금 많아요. 젊어 한 30대에서 40대 요 나이대까지는 금전이 조금 많이 조금 좌지우지하고, 50대부터는 그냥 그때는 자기네들이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이야. 솔직히 엄청 많아요, 여자분들 바람 피시는 분. 그래서 뭐 갑자기 저녁을 배달 음식, 포장 네. 음식을 잤다든지, 아니면 뭐 여행인데 애정 없이 여행을 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영상통화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해도 옆에 사람 있는데도 통화하시는 분도 있어요. 솔직히 이제 많이 잡아도 드렸고, 또 여자가 더 치밀해요, 남자보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치밀한 분들이 많아요.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뭐였지? 속옷. 속옷을 산다. 산다. 그다음에 액세서리를 자주 산다. 그다음에 뭐 향수, 의상 이런 게 조금 주종이고, 뭐 눈썹을 갑자기 손톱을 뭐 자주 한다던가 안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던가, 아니면 친구 모임이 많아진다든지, 조금 이렇게 아이들을 뒤로 하고 살림을 조금 뒤로 하고 이렇게 밖으로 더 많이 도는 횟수가 조금 많아진다. 요게 조금 여자들은 조금 그래. 그래서 감쪽 같아요. 여자들이 오히려 더 감쪽 같아요. 아, 그리고 배달 음식이 잦아진다. 잦아진다. 포장 음식이 잦아진다. 그리고 남자들처럼 누가 죽었어, 뭐 상갓집에 뭐 갔다 왔어, 이거는 여자들은 잘안 해요. 아, 그래요? 응.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나요? 낮에 주로 이루어지지, 여자들은. 애기들이 학교 가고 학원 가는 사이. 남자들은 아주 단순해요, 생각보다. 근데 여자들은 좀 지능적인 게 많고 꼼꼼하고, 그래서 잘 들키지는 못 않아요. 내첫 것도 이거 바람피는 거였는데, 남자분이 오셨는데 여자분을 내가 잡아줬어, 구출 하고 나서 딱 3개월 안으로. 근데 여자가 바람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남자분들은 그냥 맹목적인 육체적이라고 보면, 여자들은 이런 감정적인 게더 많이 끌리기도 하고. 이거는 정말 이렇게 지고지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난 사람의 유형이고, 항상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바람들이 멈출 수가 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바람을 피면 유형이 엄청 비슷 그러잖아요. 육체적인 거하고 그냥 내가 정말 사랑을 하는 거하고. 근데 여자분들은 거의 감정하고 몸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옛날에 그잖아. 남자는 바람을 피면 다시 돌아오는데 여자가 바람을 피면 다시 안 돌아온대잖아. 네. 이미 등을 돌려왔기 때문에. 많아요. 왜 궁금해? 근데 아니 왜 궁금해서요? 연구 사장님 요즘에 왜 그래? 내가 왜 그래? 아니 근데 여자분들은 그거는 있어. 쉽게 바람은 나지 않아요. 남자분들은 솔직히 노출되는 게 많잖아요. 에. 인터넷, SNS, 뭐 쌔갈바 막 이런 문자 많이 뜨잖아. 솔직히 말해서 전용 뭐 마사지샵 뭐 많잖아요. 여자들은 그러기에는 안 그러고 골프, 수영장, 헬스장 여기서 바람 많이 나요. 그 다음 동창 모임, 그 다음에 일적으로 맺어진 것도 조금 있으세요. 여자분들은 보통 뭐 무조건 다 바람을 피지는 않으니까 뭐. 아, 다 전혀 또 착실하신 분도 많아. 여자의 바람은 그냥 바람은 아니니까 남자분들 조심하셔. 아무튼 참고 참고 알겠습니다.